들어맞는 모습, 뒤쪽까지 딱 맞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한 7, 8만 원대고요. 근데 특이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뭐 하나하고 뭐 여러 개 해서 뭐 2, 30만 원이 될 수 있고 오. 가격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대량보다도 수량이기 때문에 1대1 맞춤 모자는 쩐이 되죠. 본인 머리에 맞는 모자가 없어 모자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주인공. 그가 지금까지 만든 맞춤 모자 종류만 수만 가지가 넘는단다. 다양하네요. 지금 대박나게 해준 물건이 날개 달렸어요. 아? 저거 검색창.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많이 봤죠. 그 이제 포토사이트 어느 회사 건데요. 카페를 쳐봐요. 지금은 새댁이 된 전지현이 10년 전에 썼던 바로 그 모자라는 기억나요. 그 성황소에 있는 날개를 갖다 변형해서 만든 모자거든요. 이 모자 쓴 광고로 당시 포털 사이트 인지도가 확 뒤바뀌었는데 몇 개 정도 나간지 기억나세요? 이건 뭐 몇 수십만 개? 엄청 벌었다고 봐야죠. 이건 말고도 또 보여줄 게 있다는 사장님. 오? 포돌이 포순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인형 캐릭터 있죠? 네, 경찰. 아하, 경찰 포돌이 포순이. 당시 이거 이제 납품 시킬 때 한 1, 20만 원 받았나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맞나 한번 써봐드릴까요? 아. 포돌이 포순이 모자 사이즈에도 위험이 있네요. 이번에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는 사장님. 빅뱅의 대성이 맞춤 모자 의뢰서란다. 2, 3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뭐 1, 20만 원 받을 때도 대중 없어요. 왜 이제 스타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만큼 이제 일성화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받는 거고. 알록달록 색깔도 화려한 이 털모자는 빅뱅의 G드래곤이 맞췄던 모자. 인상적이었어요. 태양이 썼던 왕관 모자는 물론 K-POP 스타에서 볼 수 있었던 양현석 모자도 사장님 작품이다. 이번에는 뭔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 딱 봐도 돈 되게 보이지 않아요? 상자 안을 열어보니 뭐가 있을까요? 주머니 안에 담긴 모자. 모자가? 평범하죠. 잘 보세요. 모자 안쪽을 보여주는 주인공. 아니 저 안에 박힌 건 대체 뭘까? 불빛이? 탈모 방지용 그 모자가 맞죠. 아, 음이온 나오는 거. 의료기기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탈모 방지 모자. 우와. 자동 센서와 버튼이 달려야 하는 모자라 맞춤을 의뢰했다. 구매가 여기 198만 원인가? 우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모자였습니다. 모자 쓰면 탈모한다는 남다른 얘기 머리 크기가 계기가 되어 모자 인생을 시작한 주인공. 머리 크기 말고도 남다른 게 하나 더 있다. 엄청나게 큰 손. 이렇게 손이 크면 모자 만드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 이게 이제 약간 남기 때문에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네, 엄청. 우와. 거의. 남들보다 한 마디는 더 큰 손. 여기에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었으니. 새끼 손가락이 이상하다. 그걸 갖다 이제 많이 다루고 보다가 이제 그 재단을 할 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기형이 된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이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구순살이 이제 베기다 보니까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맞춤 모자. 굳은살이 박혀 구부러진 손가락은 30년 모자 장인이 흘린 땀의 흔적이. 30년 모자 장인을 위해 준비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자. 사장님. 예. 이렇게 큰 모자도 수선이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선을 위해 먼저 모자와 머리 사이즈를 재보는데 7.5cm를 줄여야 하는 상황. 둘레도 많이 이제 크고 높이도 이제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자를 해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모자를 조각조각 해체하고 자르고 박음질한 끝에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53.5. 사이즈 안 재보셔도 돼요? 아니 뭐 재보는 거는 맞을 거예요. 사이즈 확인 들어갑니다. 어머나 53.5 딱 맞네. 써볼까요? 머리에 쏙 들어가고 딱 맞는 사이즈. 이야 같은 모자가 이렇게 달라졌네요. 머리 큰 남자 오창복 씨. 30년 모자 인생을 건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는데
특허 등록을 한 기능성 모자란다. 오, 신기해요. 2층.